19번 박광영 선수를 배치했고 건넨다. 쭉. 아, 우리 팀에서 득점에 좋은 길로 쳤습니다. 중간 방어수로 활약하고 있는 7번 양용기 선수의 돌입이었는데 마지막 차기가 박광영 선수의 공격 진출이었는데 연락공 네바논 팀의 문지기가 막아냈습니다. 방금 전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슛! 아! 득점에 기회를 놓치는 우리 팀. 방금 전 장면인데, 예. 예. 전반 23분경에 우리 팀에서 먼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23번 김유성 선수의 몰입밖에 의한 득점이었습니다. 방금 전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코너킥 한 공을 있는지. 네바논 팀에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경기시간 47분경에 네바논 팀에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열렸었습니다. 쭉. 아. 좋았습니다. 14번 강욱철 넘기차기 무릎박기. 감을 앞두고 한 골을 기록해서 2대1로 앞서 나가고 있는 우리 선수들입니다. 득점 장면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김규성 선수의 넘겨차기가 아주 훌륭했고, 예. 우리 팀의 반칙으로 선언됐습니다. 아, 네바논 팀에서 동점골을 기록했습니다. 7번 마토프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득점 장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